안녕하십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이번에 먹을 것은 무엇인가? 편의점 보시라. 구등심 돈가스입니다. 그렇고. 오케이. 음악 하나 틀어놓고. 모양새요. 모양새는 이렇습니다.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맞아. 7층창. 됐어. 큼직한 맛이 좋습니다. 씹는 맛도 나고, 두꺼워서. 편의점 도시락 맞습니다. 안 돼, 벌써 오늘 입을 날 수가 있냐고만. 음악이 자꾸 멈추네. 음악도 좀 다운받아야겠어. 이거 말고. 좋네요, 이거는. 아니, 이거 은혜를 키우면서 모은 거예요, 잼스토. 소세지. 내 열로 입성부터요. 몇 살이니? 이놈이 어디서? 바로 차단. 클린 방송 지향하고 있습니다. 식후 1년 주가 뭐예요? 식후 땡을 얘기하는 건가? 아, 이거 도시락 얼마냐고. 모르겠는데, 제가 산 거 아니에요. 내가 샀었을 때? 5천 얼마인가 하지 않았나? 4천 얼마인가?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어렸을 때 제 사진입니다. 제 사진. 메이플 할 때가 되긴 했죠. 너무 밥 먹는 것 같구만.
치킨이로군요. 나 국은 컨셉이 아니고 이거 세븐일레븐 건데 그 뭐지? 제가 그거 막 찾았거든요. 국은 어떤 거 깔면은 안 막히는지 찾아봤는데 이런 노래 있더라고. 그래서 다운 받았어. 김치, 볶음 김치. 네, 기계식 키보드 이거. 아, 업로드하면 3000 다이렉트 각입니까? 세븐일레븐이요. 다음 노래. 오케이, 좋았어. 뭐 편의점 도시락이야 자기 차이겠죠 뭐. 우리 집 앞에 세븐일레븐밖에 없어. 우리 집 앞에도 이렇게 시작 시작하면 바로 세븐일레븐이거든. 그럼요, 쿠잼은 운이니까. 어, 해리 도시락 있었던 것 같아요. 봤던 것 같은데. 이거는 구동심 돈가스. 아, 노래 제목 라이드 오브 더 그렇습니다. 아, 제가 알아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되냐. 메이플 일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 노래가 나의 다급함을 막 노리고 있다. 빠르더라. 잔잔한 걸로 바꿔. 방송 끄고 캠할 때 뭐하냐고요? 유튜브 올리고. 아, 구독자가 얼마나 늘었나요. 아, 조회수는 잘 나오나요. 이런 거 보고 댓글 있으면 댓글도 답변해주고. 어, 다른 거는 이제 다른 사람 방송하는 거 구경하고. 대답해줬잖아요. 유튜브에 은월 회차 영상 찾아보라고. 맞아, 저 누나 있어요, 누나.
아, 개인적인 질문은 이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구성심 돈가스입니다. 그럼 밥 먹고 하겠죠? 어. 물이에요, 물. 어허, 보내겠습니다. 많이 할 땐요? 그냥 보통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코디에는 별로. 코디하고 또 있었는데요. 아, 저는 괜찮아요. 그러게, 밥 안 먹냐? 밥은 먹고 하셔죠. 잠은 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밥 먹으면 게임 안 하냐? 저 네이버 계정이라 메이플에 안 했어. 참 사람이 신기해. 이런 거 볼 때마다 이렇게 많이 딱 들어갔는데. 아니야, 저 배부른데? 포테이토 감자. 한 곡 더 필요하나? 이걸 들어줘야죠. 알레비 한 2-3개월 걸리죠. 난 2-3개월 해야겠죠.
차단. 맞아, 정형화 되지 않고 있고. 아주 지저분해. 아, 저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그렇고. 이거 하면 메이플 계정에 도움 되죠? 복마 버프 같은 게 올라가니까. 아, 이거 몰아서 부금 아니에요. 내가 따로 튼 건데. 메이플은 안 하는데 본다고. 감사합니다. 네네, 말씀하십시오. 아, 쟨 모은 거 다음 말렙에 쓰죠. 제논인데 매물 물량이 너무 10억으로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뭘 대려야 되는지 모르겠네. 짝짝짝. 이만으로 먹방 3회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